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신나서 막 읽어주고. 알겠어요, 전. 뭔지. 아, 우리 딸이 원하는 게. 네. 김수영 씨는 제가 늘 좀 신인 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리액션이 없어요. 아. 진짜 리액션이 없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뭐 시원하게 웃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네. 늘 그냥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리액션을 요구하는 거네. 좀 오버한. 그렇죠. 아빠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소녀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저 한번 밥 먹는 생각하고 맛있게만 먹어봐요. 예. 아빠, 왜 이렇게 인상 써요? 오! 맛있네? 이상해요? 진짜 연기가 안 돼요. 오늘을 뭘 들었길래. 연기 진짜 안 되는 연예인 중에 하나예요. 미안해요. 갔다 올게 할 때 어떻게 하고 와요? 집에서 나올 때 애한테. 아빠 갔다 올게. 이거 봐, 얼굴이 이렇잖아.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리액션 많이 하면서. 어, 아빠 갔다 올게. 아니면 저처럼 제가 그런 거에 대명사잖아요. 그냥 아이랑 즐겁게. 어, 뭐 배워요. 갈 때 해봐요 한 번. 만나면 뭐 에이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하고 갈때도 그냥 뭐 취임새 드세요. 뭐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던 뭐 장난감을 꺼내던 항상 짜잔! 짠! 우후! 네! 뿅! 짜잔! 에헤! 약간지 삼각패트 배워요 배워요 지금 바로 배워요 바로 뿅! 짜잔! 헷갈리잖아 이거 뿅은 사라지는 건데 뿅 하면 안 되죠 짜잔! 짜잔! 네 이렇게 뿅! 그럼 이런 식으로 오 지금 뭐 본인도 좀 이렇게 좀 미소가 머금어지잖아요 에이요는 뭐야? 반가울 때 에이요! 어 네. 에이요! 에이요! 따님 이러면서 자 진짜 진짜 안 어울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아이가 4살 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술 아 맞다 아이들 너무 좋아 저는 종전 이런 거 같고 맨날 똑같은 걸 해도 애가 맨날 좋아하더라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마지막 까르르 웃고 오른쪽 왼쪽 숨기고 또 한 번은 좀 들켜주는 거예요 아빠 여기 숨겼지? 이러고 잘 봐야겠다 엄마랑 마술 좀 배워야겠네요 어 그래요 그 상자의 엄마를 그 옆에 상자 어때? 허리가 없어졌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너무 놀래 허리가 없어졌지 엄마? 허리가 없어졌네 엄마 없어졌네 이러면 애가 울지요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막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김수용 씨가 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수줍어 하는 건 분명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성격상 예. 표현이 좀 어설퍼요 어, 나원이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전 너무 기쁘고 예, 그렇죠 예, 좋은 예. 아빠예요 좋은 아빠잖아요 아니 뭐 항상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네. 아이가 이렇게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네. 항상 친해지고 싶다는 거죠 항상 네. 이게 그저 두드림에서 만든 이 깃털인데 네. 그 인도자란 뜻이에요 이 깃털이 네. 가장 훌륭한 조언을 고민 상담을 해준 분을 한 분 선택하시고 최고의 분에게 저희가 이거를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저는 그 두 분이 지금 딱 떠오르는데 노홍철 씨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드림. 어 너무 예쁘다. 첫 번째 기타입니다. 고민을 공개해 볼까요, 먼저 뭐예요? 아 제 고민은 낯을 가려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와우. 낯가림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귀어요. 네. 야, 근데 이해가 간다. 제가 정준희 씨 TV로 보고 너무너무 성격이 좋잖아요. 네. 처음 같이 녹화하는데 너무 과할 정도로 예의 바르게 네. 마치 선을 긋는 사람처럼. 네. 개그맨들이 낯가림이 심한 사람 많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김수영 씨도 낯가림이 심하고. 예. 네. 낯이 다 안 가려지잖아요. 한 손으로 안 되나? 신동엽 씨도 좀 심한 편이었어요. 유재석 제가, 씨도 그렇고. 원래는. 그러니까 신동엽 선배님이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촬영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하다가 선배님 옆에 앉게 됐어요. 1시간 반을 가야 되잖아요. 둘이 앉았는데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한 30분 만에 선배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넌 행복하니?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끝이었어요. 둘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 나눈 대화가 이게 이 대화 하나였어요. 근데 저도 막 너무 존경하던 선배님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사근사근 해야 되는데 저도 못하겠고 선배님도 그러시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